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더구나 어려운 일까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교훈한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지금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후대에게까지 전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늙어 백발이 된 시점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보증하셨기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월은 정말이지 화살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시인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앞에서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늙어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껏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오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대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어릴 때부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시인을 음해하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눈앞에 우리를 낙망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한 펴신 팔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가운데 놓일 때에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고 우리의 기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갈지라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